밥 먹자. 너 엄마 어디 갔노? 그 저희 뭐 우리 구청에서야 뭐 동대항 그 주부들 뭐 노래자랑 한다고 해갖고 그 연습하러 가십니다. 노래자랑? 너 엄마가 할 줄 아는 노래가 뭐 있다고? 요즘에 뭐 그 최고로 유행하는 그 주얼리 가수 주얼리 있다입니까? 죽긴 뭘 줘? 아, 주얼리라고 가수 있습니다. 그 주얼리 노래 뭐 그 부르면서 뭐 춤추고 뭐 그 간다 하던데 뭐 뭐더라? 뭐 이티춤, 이티춤 춘다 합니다. 이티춤? 자전거 타고 너구별로 가라. 버터가 안 들어오나? 밥맛 떨어지고 그래 진짜. 옷 안 입나? 밥 먹자. 고기 좀 돌리라잉. 그 동민이 그 얼마 전에 중간고사 봤지? 그 성적표 나올 때 안 됐나? 네, 쉽니다. 이 성적 이게 뭐고 임마! 에이? 이 멍청한 자식 이거 진짜 니 이래갖고 에이? 대학이나 가겠나? 대학 안 갈랍니다. 뭐? 대학을 안 가? 야 이 멍청한 자식아 가만히 있어 좀. 야 이 멍청한 자식아 요즘 세상에 대학 못 나오면 어이? 사람 취급도 못 받아 임마. 에이? 니 하나 잘 되는 거 보려고 고생하는 애비 생각은 안 하고 어? 이딴 성적이 이게 뭐가 이게? 오늘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. 저희 집안 형편 어려운 거 그 뻔히 아는데 제가 서울에 있는 대학 가면 비싼 대학 등록금에 생활비에 책값에 안 그래도 어머니 아버지 고생 많이 하시는데 저 때문에 더 고생하신다 아닙니까? 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일해서 돈 많이 벌어갖고 어머니 아버지 호강시켜드릴게입니다. 이런 지 마음은 왜 몰라주십니까? 지는 예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깁니다. 지랄하고 자빠졌네. 아이, 공부래 공부. 공부하기 싫으니까 별 핑계를 씨. 밥 먹자. 네 아까 니네 그 담임쌤한테 전화 왔더라. 어? 네 학교 수업 태도가 하도 불량해갖고 걱정된다고 전화 왔더라 이 자식아. 공부도 못하는 게. 와 선생님 말씀까지 안 듣노? 에이? 듣기 싫어서 안 들었습니다. 뭐 선생님 말씀이라고 다 들어야 됩니까? 근데 이 자식이 이거 말하는 것 좀 보소. 에이? 나왔네. 앞으로 나 임마! 맞아 임마 맞아 돼.
가만히 있으라고 좀. 엎드려. 엎드려! 뭐? 선생 말씀, 뭐? 뭐 어째? 엎드려! 아, 그만 하이소 좀! 수업 시간에 말씀하는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그 미분 접근 영어 단어 한두 개가 제 인생에 뭔 도움이 됩니까? 야, 이 자식아, 학생의 본분이 뭐야?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 잘 받아 묻고, 어? 선생님 말씀 잘 듣는 게 그게 학생의 본분 아이가? 네 스승의 말을 안 들으면 도대체 누구 말을 듣노? 어머야. 아버지, 제 인생 최고의 스승은 바로 아버지입니다. 동민아, 가진 거 없고 배운 거 없고 이 능력은 이 능력 없는 이 애비한테서 배울 게 뭐가 있다고? 아닙니다. 아버지는 아닙니다. 아버지는 제 인생에서 제일 소중한 걸 가르쳐 주셨습니다. 동민아, 아버지처럼 안 살 깁니다.